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요즘 시내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정상 부분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는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 때문에 고도별, 지역별로 날씨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날씨 예보도 지역별로 구역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최근까지 제주도의 특보 구역은 제주 북부와 동부, 남부, 서부, 산지와 추자도 이렇게 여섯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 두 군데가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날씨가 실제로 해안 지역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발고도 200m 이상, 600m 미만에 포함되는 중산간 지역은 해안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날씨와 강수량, 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실제 지난주 한파에도 중산간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눈이 내렸지만 해안 지역은 영상 5도의 기온이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날씨 때문에 대설특보나 호우특보, 강풍특보가 이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주도 북부 중산간 그리고 제주도 남부 중산간을 포함해서 총 8개 구역으로 날씨특보가 나가게 되는데요. 중산간 지역 주민이나 중산간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날씨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나머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4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일요일에는 9에서 12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